제18회 중국 창치배 준결승 3국 장외이재 구단과 미위팅 구단의 해바둑입니다. 미위팅 구단은 지금 중국 랭킹 2위예요. 커제에 바로 뒤죠. 그리고 장외이재 구단은 20위입니다. 많이 떨어져 보이지만은 장외이재 구단 한때 중국에서 아주 잘 나갔던 기사고, 이제 나이가 좀 있죠. 91년생입니다. 미위팅 구단도 96년생이긴 한데, 뭐 96년생도 고참이라고 중국에서는 하겠지만, 뭐 장외이재 구단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둘이 이제 1승 1패 서로 백을 잡고 이긴 가운데 상국에서 돌을 갈았더니 다시 미위팅 구단이 백이 나왔어요. 이건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이제 홀짝으로 승부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미위팅 구단이 기분이 좋게 출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이렇게나 아니면 날짜로 받는 건데, 눈목자로 받으면 그냥 삼삼에 들어가라는 게 옛날부터 이제 프로기사들이 얘기했던 바둑 이론이기도 하고, 인공지능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삼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요거 정석은 마지막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안 두고 이렇게 날일자로 좌하기를 굳혔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손해냐?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조금이 정말 조금입니다. 0.1집 정도 손해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취향입니다. 자, 그리고 좌상기는 이렇게 되는 게 정석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쳐들어갔을 때, 야, 여기서 이렇게 누라네요. 참, 요 모양에서 여기다 두는 게 이제 급서라는 거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두면은 여기를 붙이는 수도 있고요. 이거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끊고 두는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백일이 너무 멋있어서 소개했습니다만 실전처럼 둔다고 뭐 이상한 건 아니겠죠. 이렇게 젖히고 붙였는데 여기서 이거 맞지 말고 그냥 쳐버리죠. 왜안 치지? 기세 아닙니까, 기세? 근데 이거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끊었을 때,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이쪽 어디를 봤던가, 아니면 인공지능은 아예 여기다 손 빼고 두라고 해요. 뒷만 남겨놓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바짝 이거 공격하는 이런 정석으로 두라고 하는데, 이걸 안 하고 한 점을 잡은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이거죠. 근데 이 단수를 쳤을 때, 이건 나와야죠. 요것도 일단 조금 손해긴 한데, 이거 안 나온 건좀 심해요. 요거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좌변을 갈라쳐 가면, 여기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 두고, 나올 때 여기 있고, 단수 치고, 이렇게 늘면 요거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막고,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되면, 뭐, 이쪽 벌리면 되죠. 이렇게, 대략. 대략 이 정도 벌리고 두면, 이건 뭐 협공을 하면 이것도 빠지는 것도 있고, 약간, 흙이 당한 거는 맞아요. 여기서 조금 당한 건 맞지만 애초에 백이 덤 때문에 좀 유리하게 출발한 거니까 그거 플러스 알파 약간 정도, 그 정도 당한 겁니다. 근데 큰 손해는 아닌 건데 이걸 빵 따는 거는 이건 좀 심했습니다. 이게 너무 두텁기는 한데 너무 발이 느려요. 엄청 두텁다란 얘기는 완착이다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흙이 여기 완착 두 번을 넣어서 백이 여기 붙여갖고 더 좋은데, 여기서 이거 젖히기라도 해야 되는데, 젖히지 않고 느니까, 이거 빠져서, 백이 이 부근에서 벌써 상당히 거의 한 3집 이상, 요 상변 요몇수안 되는 데에서 3집 이상 이미 득을 봤어요. 그리고 이걸 붙였을 때 받아놓고, 좌변에 들어갔는데, 이거 쳐들어가서, 이걸 이어줄 수는 없거든요? 이거 완전히 곧마로 뜨니까. 그래서 이제 찔렀더니,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차단된 거죠. 흙이 양쪽을 차단됐는데, 일단 이게 살려야죠. 그리고 씌우고, 요거 이제 붙여서 저하기 정석, 또 많이 나오는 유명한 정석 나오고, 요걸 뒀을 때, 이거 단수 하나 친 다음에 이쪽으로 나온 건요. 그래도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수고, 이렇게 둬야 이제 뭐 한, 아까 조금 불리했던, 세집 정도 불리했던, 그 정도로 두어 나가는 건데, 이쪽이 아니라 중앙으로 나가면서, 이게 타이트합니다. 나오는 수를 봉쇄했고요. 또 이쪽으로 또 괴롭히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들여다 볼때 이렇게 두고. 이 수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여기서 백이 매섭게 몰아쳐갖고 엄청 백이 좋은 바둑인데, 지금 백이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한칸 띄었으면 반면 승부입니다. 이게 중국 룰이잖아요. 덤 7집 반에서 반면 승부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기다 뛰면 지금 여기를 움직여도 이거 이렇게 다 받아줘도요. 요 자리가 안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변에 둘 여유가 있어요. 젖혀도 그냥 받아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 집이에요. 그리고 다가서면 이쪽 뛰어서 흑이 이 하변을 공격하면 백은 이 상중앙에 이 백대 흑대마를 공격하는 거로 서로 간에 곤만하식이 있는 바둑 이렇게 되면서 반면 승부인 겁니다. 백이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미이팅 구단이 욕심을 부려서 한칸 위로 갔는데 요게 한칸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젖히는 수가 계속 뒷맛이 나빠요. 근데 일단 이거 젖히기 젖히는 거 바로 해도 되는데 일단 요거 잊고 밀어 올릴 때 여기 두고 여기까지 했는데 사실 요수도 지금도 아까랑 비슷하게 이쪽으로 두는 게 정수입니다. 요걸 두고 이쪽을 두면 이렇게 당해 주는 거예요. 이쪽이라도 튼튼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안 하고 실전에서는 두 칸을 뛰었는데 요게 허점이 여기도 허점인데 여기도 허점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 흑이 요거 하나 선수해 놓고 요걸 젖혀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아주 찝찝하거든요. 이쪽 잘못 봤다가 이거 이쪽 밀고 나온다든지 젖히던다든지 이런 수를 당하면 안 되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거 한방 치고 두점머리요. 그리고 요거 하나 붙여놓고 받을 때 이렇게 호구 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런 수를 노리는 게 있습니다. 붙여 잡는 거. 그럼 여기 둘때 요거 두면 잡아야죠. 그때 계속 밀어붙여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뭐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아까 뭐 반면 승부라고 그랬는데 한두집반 정도 불리할까? 그 정도. 거의 다 따라온 모습이 돼요. 근데 실전은 요쪽 이거 이 젖히는 수를 이걸 안 하고 일단 한번 참았어요. 그러면 백이 요걸 흑이 안 해왔으니까 지켜놔야죠. 그리고 여기 두면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하나 띄워놓으면 이거 덩치 너무 커서 못 버려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끊으면 결과적으로 요거 둘때 이렇게 두고 요거 잡으면 요거 잡고 단수치고 딸때 이렇게 두면 요 백은 얼추 살았죠. 그럼 이 좌변의 집이 큰 것만큼 백이 한 다섯 집 정도는 최소한 우세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를 지키지 않고 하변을 뒀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흑이 이걸 바로 젖혀서 응승을 물어요. 여기 뒷만 나쁘다 그랬잖아요. 따내는 게요 귀의 관계도 있고 해서 깔끔하긴 한데 근데 이렇게 나와서 끊은 다음에 이렇게 두면 이제 단수 치고 요한점 잡는 게 있으니까 이게 보강해야 되는데 이게 뚫어서 요 석점을 잡아놓으면 요것도 굉장히 집으로 크거든요. 백도 여기 아직도 뒷맛이 있으니까 잡아놔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여서 요도를 살리면 이거 한집 반까지 추격이 돼. 이것도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죠. 그러니까 이 아까 백이 날 일자로 둔게 굉장히 위험한 수예요. 이쪽 젖히는 수 때문에 계속 뒷맛이 나쁜데 서로 거기가 뒷맛이 나쁘다는 거를 서로 알면서 안 건드려요. 약간 허허실실 같은 건데 여기를 두니까 원래 지금 이쪽으로 바로 하는 게 좋은데 이쪽으로 찔러갔습니다. 그리고 젖혔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가 아니라 빨리 여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해서 응수를 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여기를 띄었으면 백이 이렇게 지켜놔서 여길 지키는 순간에 이게 별게 없어요. 이렇게 둬서 이제는 다 최대한 버티고 이거 할때다 강력하게 버텨오면 이게 큰 수가 안 납니다. 다 버텨요. 이거 찔러도 맞고 여기 연단수 같은 게 흙도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큰 수가 잘안 나요. 그랬으면, 그러니까 여기 1로 늘어서 지켜놨으면 이거는 다시 반면 승부 거의 그 정도 가까이 있게 백이 우세합니다. 이게 집이 되면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 욕심을 부려서 여길 뒀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드디어 미위팅 구단, 여기 욕심을 부렸다고 장외지 구단도 원래 힘바둑으로 싸우는 바둑이잖아요. 젖혀갖고 기회가 왔어요. 요수를 두고 이제 이쪽 을 노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가 왔는데 바로 여기서 똥볼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요거 빠지는 걸본 건데
지금 그거들 타이밍이 아니죠. 여기를 늘어야죠. 이렇게 받으면 그때 젖히는 거예요. 요한 좀 잡히는 게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움직여 놓고, 지금 얘도 공격하고 이쪽도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킬 때 요거 하나 해놓고요. 이렇게 씌워와요. 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있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뒤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막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뒀다, 둔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요, 이 하변에 백돌이 굉장히 약하고, 백이 이걸 먹기는 먹었는데, 뒷맛이 좀, 그렇죠. 그리고 여기 흙이 철벽으로, 얘네들이 원래 곤마야 되는데, 이 곤마야 되는 돌이 연결이 되면서 양쪽이 세력이 된 거예요. 곤마 두 개가 연결되면서 세력이 됐어요. 그리고 귀는 아직 사는 맛이 남았고. 이건 거의 5대5입니다. 그게 불리할 게 없어요. 순식간에 이제 여기만 들고 싸웠으면 5대5가 될 정도로 기회가 왔는데 이걸 또 놓치고 실전에서 여기를 두니까 여기 지키고 사실은 좀 이것도 좀 과하죠. 그냥 이쪽 어디를 위쪽으로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 지키고 빠졌을 때 이렇게 둬서 잡고 요거 살라고 하는데 여기를 씌워서 이도라고 수상전을 하자는 거죠, 먼저. 그랬더니 요걸 요만큼 조금 수를 늘리는 걸 하다가 치중을 했는데 원래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요거를 차라리 버리더라도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두텁게 한 다음에 이쪽 씌우면 요걸 버리더라도 여기 세력을 다 쌓을 수 있죠. 이거 메워가는 과정에서 요만큼 버리더라도 이 중앙을 다 잡으면 백이 많이 좋다고 그래요. 이게 더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데 미리팅 구단이 술기가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미리팅 구단이 여기에 이은 수가 굉장히 강력한 수면서 아주 긴 술기를 미리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수인 게요. 여기를 나와서 뻔 요거 나와서 이제 수를 늘리려고 할때 여기 뻗어서 이쪽하고의 수상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요도라고 수상전이었잖아요. 근데 이 왼쪽하고의 수상전을 봤는데 이게 아주 정확합니다. 이제 여기는 안 막으면 안 나오면 막히면 이 백돌이 워낙 수가 많아서 잡히거든요. 그래서 탈출을 했는데 날일자 가고요. 이렇게 가고 이제 단수를 친 다음에 이렇게 두니까 여기를 이어서 이제 흑조수를 늘렸죠. 그때 여기 막고요. 이게 둘때 이제 여기 한집 나고 요거 그냥 있는 거는요. 이 젖혀서 요게 다음에 이제 백이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둬도 여기를 두면 두 수, 세 수로 백이 잡혀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랬는데 여기서 미이팅 구단이 아까 봐놨던 기가 막힌 그 수상전의 묘수를 보여줍니다. 이건 진짜 감탄할 만한 수상전의 묘수인데요. 여기를 젖혀요. 지금 이도라고 이도라고 수상전을 하는 건데 수상전을 그쪽만 보고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아래쪽 귀하구의 수상전도 같이 보는 겁니다. 일단 수상전 중이니까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거 보통 이런 식으로 상대가 먹여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두는 수가 좋은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수가 기가 막힌 수입니다. 이 수를 보니까 장위제가 어떻게 두지를 못해요. 지금 장위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요 자체의 수상전은요, 잔패가 나는데, 원래는 백이 잡힙니다. 요렇게 둔 걸로. 근데, 이 귀하구도 걸려있는 게 있고요. 요 귀하구도 걸리는 거로 잔패가 되면, 이 위쪽을 잡으러 가는 잔패가 되면서, 요걸 잡혀도, 아까 이거 버리고 두는 거 좋다 그랬잖아요? 이거 버리고 얘만 잡아도 백이 이긴다 그랬죠. 근데 아까는, 버리고 그냥 잡는 건데 이건 패로 잡는 거니까 여기도 그냥 주는 게 아니니까 이두 번을 두면 그냥 무조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따도 되지만 이거 이렇게 두면 똑같아요. 근데 여기를 안 따주고 이렇게 메워서 좀 패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강제로 이걸 따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따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거를 둘때 이거 자체로 이거 딸때 이거 이으면 이거 잡히니까 이렇게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렇게 만약에 교환이 되면요 이거는 그 패가 아니라 양패로 흙이 잡혀요. 이렇게 둬갖고 여기를 메울 때 여기 두고 딸때 됐다고 여기를 두면 이거 두고 양패니까 이거 먼저 하나 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두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따면 이렇게 양패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잡을 수가 없고 실전에처럼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벌써 자기네 집을 메웠잖아요. 이쪽이 패 모양에서 패를 치면 잘못하다 이 귀도 죽는 게 생겨요. 그러면서 여기 일단 패를 따고 패를 미리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따고 됐다고 여기를 따서 지금 이 펜, 요걸 계속해서 그냥 지금 바로 백이 몰아가면은, 수를 메워가면은, 단패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미리 횟감을 쓰는 거죠. 이게 횟감입니다. 지금 이거 다 죽어도 얘만 먹으면 그냥 이겼다니까요. 백이 이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단패로 수를 메워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잡힌 다음에 여길 다시 메우면 한수 늘어진 패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아주 죽을 맛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 강제로 이거를 탈출을 안 하면 바둑이 안 되니까 이제 이거 탈출을 하는데 그때 여기 받아놓고 요 도망가서 탈출을 하려고 할때 다시 따요. 요 패를 백이 이기면은 요 흙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를 도왔고 이쪽에 횟감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쪽을 둔 거. 아까는 얘를 버리고 이걸 잡으려고 그랬는데 여기를 둬서 이 아래쪽을 잡아버리면 바둑은 이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백은 이게 위에 게 죽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따버리면 이거 안 나오고 요걸 따는 건 연결돼서 이 아래쪽이 죽는데 위에 쪽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차단을 한 건데 따니까 요걸 잇고 요렇게 둬서 요게 살아오고 지금 여기는 메우는 순간에 흙이 메우는 순간에 얘하고 수상돼서 똑거꾸로 흙이 잡히니까 메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중앙을 틀어 막는 건데 여기를 두고 여기 둘때 패싸움으로 이제 패를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 패를 해서 얘를 잡으면 흙도 나름 얘에서 사통팔달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패감이 없어서 여길 두니까 돌을 걷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계속 두면 어떻게 되나? 이게 왜또왜 도와줬지? 이거 백도 이거 다 죽으면 흙도 좀 괜찮지 않나? 좀 패감이 있는데 싶었거든요. 일단 정수는 계속 든다면 여기를 받는 거예요. 받으면 따겠죠. 그때 여기를 먹였죠.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둬서 요 패를 이기면 이쪽 어디를 이렇게 두는 순간에 요만큼 잡았고요. 이거 요쪽 요거는 이제 또 백이 이쪽을 어디에 또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요거 살리려면 잡을 때 이쪽을 두면 이돌하고 이돌하고 수상자는 아직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이돌은 살아갔고,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상으로 먹여치면 요거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따요. 그때 여기를 단수치는 이게 자충 같지만 어쨌든 패만 이기면 되니까 이 위만 잡으면 되니까 횟감을 쓰고 따요. 그러면 흙도 이런 손의 횟감 같은 걸 자충 같은 거지만 횟감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딸때 이걸 두면 여기서 이런 횟감이 있어요. 이걸 받아주면 따내고 횟감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횟감이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흙은 여기서 이걸 따내야 되고 뚫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걸 젖히면 자세히 보시면 백이 이만큼 다 잡았고요. 요거는 살아갔지만 요 백이 요걸 잡았고 요 아래쪽에 흙도 이게 양패로 잡혔습니다. 얘하고 얘는 양패예요. 요 흙이 잡힌 거예요. 이거는 백이 한 10집은 이겼습니다. 반면에도 백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 최선인데 이게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장외지 구단이 여기서 돌을 거둔 겁니다. 이 좌변에서의 복잡한 수상제는 절묘한데 야, 미위팅 구단이 전에 신진서 구단이 얘기했죠. 어우, 속기로 그냥 순식간에 복잡한 수상제의 술기를 하는 데는 대단하다. 나는 앞으로 미위팅하고 그런 수상전 같은 그 부분전투 나오는 거는 안 싸울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장외제 구단도 싸움바둑으로 유명한데 미위팅 구단이 여기선 진짜 인공지능도 제대로 못본 수를 정확하게 봐갖고 장외제의 무리수를 응징하면서 수상전에서 끝내준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둑에서 제가 이거 하나만으로 같이 공부할 것, 요거 하나만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맨 앞으로 갈 건데요. 뭐냐면, 자, 여기서 눈목자로 갔을 때, 3-3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예전부터 프로기사들이 다 눈목자로 받으면 3-3이 정수다.
무조건 33에 들어가는 거다. 뒤도 보지 말고. 옛날에 그렇게 제가 배웠었고요. 제가 이건 족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공지능도 근데 여기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눈목자 구침 정석을 제대로 알아보자, 이거죠. 여기를 막죠. 그리고 위로 올라오고, 여기 늘고, 젖혀 있는 것. 그러면 여기 있고, 여기에서 예전에 이렇게 밀었잖아요. 이게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치받쳐서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100의 정수는 여기를 두는 거고, 이때, 여기다 두는 게 정수입니다. 요렇게 두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 수순이 정석이에요. 9하고 10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만 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9하고 10이 정석이다.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예전에 이렇게 두면 이거 막혀서 손해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 막는 거는 최악입니다. 이 날짜로 두는 거를 안둘 거라면 차라리 이렇게 막는 거는 그래도 좀 나아요. 이쪽 막고 밀고 이렇게 사는 거. 그런 정석이 되겠죠. 뭐 이렇게 되고 여기 어디 지킨다든가 하는 정석이 될 텐데, 이거는 그래도 뭐 아까 날짜로 둔 것보다는 못하지만 뭐 그거보다 한 0.12집 손해니까 정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야, 여기 지금 금방 했던 요런 상황에서 여기를 뒀는데, 이걸 막는 건요, 이거 올라와서 끊는 게 있습니다. 이 100은 살아 있어요. 이거 한칸 뛰어야 되는데, 이런 데를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늘어놓으면요, 여기를 늘고 싸워서 이쪽도 괴롭히고 이쪽도 괴롭히는 게 있어갖고, 이건 시작하자마자 흑이 두집 정도 당하고 시작하는 게 됩니다. 요걸 예전에 정석처럼 알고 계셨던 분, 제가 이걸 정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인공지능은 흑이 10으로 막는 수는 정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만 아마 실전에서 나오는 거에서 아주 도움이 되는 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